말이죠. 네. 정용화 대 강민영이라고 좀 보다 운명의 장난? 네. 네. 이게 되게 용화 형이랑 저랑 얽히고 설킨 일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먼저 밴드 공부하려고 일본을 유학을 갔었는데 네. 한국에서 오디션 기회가 연락이 온 거예요. 네. 드라마 오디션 기회가 온 거예요. 근데 그게 용화 형이랑 저랑 같은 역할을 한 드라마에 같은 역할을 두고 경쟁을 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된 거죠. 그 드라마가 인기 드라마였던 미나미시네요. 네. 그 드라마 그 수근나무를 해가지고 그 정용하시고 네, 완전히 제대로 일약 스타덤에 오게 된 그 연기를 꼭 해야겠다고 열심히 하자고 마음 먹고 서로 이제 상대방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대사를 읽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용화 형보다는 좀 또 낯설어요. 용화 형이 좀 많이 여기 네, 많이 어색하더라고요. 이게 그 실제적으로 리딩을 해보니까 네. 네, 그래서 아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나름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. 아 이 강신우라는 역할을 맡으면 아 뭔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팍 받았어요. 예. 그래서 오디션을 봤어요. 근데 용화 형이랑 저랑 같은 역할을 두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의 안 보이는 경쟁 구도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일본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용화 형만 붙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. 그래서 그래서 되게 상심이 컸어요.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 대표님이나 사장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.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울면서 매달렸어요. 울면서까지? 네. 나중에 그 드라마 감독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앳돼 보이고 귀여운 이미지가 강신우랑 안 맞았기 때문에 용화 형을 선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 정용화 씨 어떻게 됐습니까? 미나미 씨 출연하면서 수근남이 돼가지고 강신우도 놓고 화제가 되고요. 예. 그해 또 가요 대전 또 MC까지 MC를 맡으시죠. CF 찍으시죠. CF 찍죠. 또 얼마 전에 결혼했죠. 예. 뭐 지금 그 자리는 내가 지금 다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? 솔직히. 당연히 하죠. 그 예. 처음에 저희가 그 미남시네오가 일본에 있을 시절에 방송이 됐어요. 네. 그래서 수건남, 밀크남 해갖고 막 기사가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그걸 보면서 아 저게 나였을 텐데 용왕이 일본에 있고 아마 제가 강신을 했으면은 용왕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우와. 야, 최초입니다. 예. 야망돌 탄생입니다, 야망돌. 아. 가요 대전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? 처음으로 이제 혼자 MC를 보고 되게 큰 자리였기 때문에 저도 많이 떨렸을 것 같은데 용화 형보단 낫을 것 같아요. 예. 야.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용화 씨가 알고 있습니까? 아우, 전혀 모르죠. 이 방송 나가면 뒤통수 팍 나는 느낌. 이번에 괜찮아 아빠 딸이라는 드라마에서 통해서 또 연기자로 그럼 데뷔를 하시는 거잖아요. 뭐 이게 재원 씨가 볼 때 우리 민혁군이 이번 드라마가 나가면은 용화세 이상으로 슈퍼스타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? 대박 칠 것 같은데. 기분 좋아졌죠. 대박을 치면.